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서 온 김미숙입니다. 최근에 혹시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아, 제가 필드 나가면 공을 치면 엎어치거나 급하면은 뒷땅을 치거나 해서 그게 좀 고민이어갖고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가 나거나 거리가 줄고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 아, 네. 그럼 일단 편하게, 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해보세요. 제가 지금 네. 몇 개를 봤는데요. 네. 회전이 제가 보니까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회전량이 백스윙도 그렇고 사실 팔로우 때도 그렇고 회전량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게 백스윙 때 회전이 많은 건 좋은데 이제 팔로우스로 해서 회전량이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이제 팔의 속도가 하체의 회전 속도를 따라와줘야 되는데 못 따라와주기 때문에 약간 탑볼이나 지금 보면은 오른쪽으로 미스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좀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오른발을 조금 늦게 떼는 거예요. 팔이 이렇게 팔로우까지 지나가고 나서 오른발이 조금 떼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보면 회전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팔이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몸이 많이 돌아있는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이렇게 오른발을 조금 늦게 떼면서 스윙을 해볼까요? 네. 방금도 보면은 조금 빠른 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클럽 헤드가 지금보다 조금 이쪽에 헤드를 약간 놓아주셔야 돼요. 지금이 거의 중앙이거든요. 네. 원래가 조금 안쪽에 놓고 계셔서 조금 중앙에 이렇게 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굿샷. 지금 네, 지금처럼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크가 네. 조금 나는 이유가 어드레스 때도 공의 위치가 조금 안쪽에 놓기도 하시는데 이게 타이밍이 몸이랑 이렇게 손이랑 따로 이렇게 손이 아무래도 이렇게 따로따로 내려와서. 네, 늦게 내려와서 몸이랑 이제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생크가 나요. 안쪽에 맞으시면서 이렇게 뒷땅 탑볼이나 생크가 날 경우에는 팔 위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또 계속 이제 스윙을 보다 보니까 백스윙 때 이제 회전이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이렇게 회전이 많이 돌아갔을 때가 조금 아무래도 많이 간 만큼 와야 하잖아요. 임팩트까지. 그래서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전은 딱 우리가 골반이 딱 이렇게 오른쪽, 그렇죠. 우향후 이렇게 될 정도 있죠. 우리가 골반을 돌렸을 때 이렇게 대각선 볼 수 있을 정도만 도시는 게 좋은데 회전이 많이 되실 때는 이렇게 많이 도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탑볼이나 생크가 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 한번 빈스윙을 한번 해볼까요? 연습 스윙을 해보시면 골반이 그렇죠.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드시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체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다시. 그렇죠. 오케이. 네, 좋아요. 여기서 넘겨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되시게. 이렇게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아이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딱 보면요. 이게 아무래도 골반을 평소보다 조금 회전 줄이려다 보니까 어깨 회전까지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반은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봐도 어깨 회전은 이렇게 충분히 다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확 줄다 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생크가 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대각선 정도 스톱! 오, 이만큼만 도셔도 충분해요. 그렇죠. 이렇게 턴이 좋으신데 이만큼까지 백스윙 어깨 턴을 해주신 후에 여기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깨 회전은 충분히 해주세요. 네. 어깨 회전은 다 해주시고 핀시까지 넘겨주세요. 채를, 클럽을.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왜 이럴까요? 지금도 근데 보면요. 여기서 체가 이렇게 바로 맞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조금 손목이 지금도 힘을 꼭 쥐고 계시거든요. 좀 부드럽게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어가시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는 현상이어서
편하게 이렇게 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목이 조금 부드러워지시면 훨씬 거리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오.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이제 느낌인데 방금은 이제 조금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백스윙하고 이렇게 팔이 먼저 넘어와야 되는데 방금은 힘을 이제 어깨가 이제 쓰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어깨를 쓰는 거를 하체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난 팔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어깨 힘을 쓰지 못하게 팔 힘으로 바꿔주고 이제 팔 힘이 조금 써지는 게 잘 넘어가시면 그때 하체를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마 지금 엎어치신 상태에서 하체까지 쓰시면 아마 많이 빨라질 거예요, 몸이. 방금처럼 덤벼지는 경우에도 백스윙 후에는 좀 부드럽게, 팔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부드럽게. 그렇죠.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는데? 연습 스윙. 네. 네. 굿샷. 오, 지금 너무 좋았는데요? 팔로만. 네. 그래도 지금 보면요. 거리가 더 많이 가요. 오히려. 부드럽게. 오, 굿샷. 방금 진짜 잘하셨다. 지금은 손에 하나도 힘을 안 주고. 그쵸. 손목이 훨씬 부드러워지셨죠. 근데 아마 이렇게 치시는 분인데 오늘 긴장을 하셔서 아마 더 이렇게 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굿샷, 굿샷. 저도 지금 계속 잘 되는데 손에 힘을 빼니까 더 훨씬 잘 쳐지고 네. 맞는 느낌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처음에 막. 힘들었는데. 오, 굿샷. 오. 오. 어머나. 오, 백미 넘었어요. 오, 굿샷. 오. 오. 어머나. 오, 백미 넘었어요.